네, 불세출의 기타리스트 우리 김영훈님 모시고 이번 버드랜드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기타 못 치고 책만 쓰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질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네, 기타리스트 형우 씨는 이제 기타를 기타를 거의 못 치시고 네, 그뭐 키보드와 이제 마우스만 가지고 그림 그리고 일러스트하고 책책 쓰고 쓰시고 지금 그러느라 기타 칠 시간이 없어서 기타 연습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굉장히 지금 해야죠. 안타까운. 네, 지금. 지금이라도 네. 계속 치고 계시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지금 방송 나오셨어요, 지금. 오랜만에 기타 신나게 치고 계시네요. 네, 그 지금 준비하고 계신 책, 초보자들을 위한 화성학. 화성악 책. 아직까지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알기 쉽게 잘 집필 중이시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프로듀스를 하셨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또 형훈 씨가 저희 버즈비티비의 기어타임즈의 선물로 주신 이 앨범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싱어스. 샌다 하이싱어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이싱어스의 프로듀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하이싱어스의 프로듀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물로 이제 하이싱어스 앨범을 이번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주 영광스럽게 또 비매품을 지금 어하. 디지털로는 발매가 되어 있으니까 하이싱어즈 앨범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이싱어즈 밑에 투 기어 타임스 2017년도도 번창하세요. 이렇게 써 주셨는데. 근데 저거 혹시 형훈 씨가 그린 거 아니세요? 아, 저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요 정도 이러면 실력이면은 충분한 굉장히 발로 이렇게 못 네. 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7년도에 저희가 번창할 수 있도록 종종 네, 재즈 삼촌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크레딧을 보시면은요. 뮤직 디렉터 있죠? 하이싱어스 뒤에 형운 김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형운 김 뮤직 디렉터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기타도 치셨구나. 그래서. 그렇죠. 네, 아, 기타리스트인데요. 네. 기타리스트군요. 예. 이 작가분이 아니고 예. 아, 기타리스트가 본업이시니까 예. 예.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거리가 굉장히 풍성한 네,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디지털로 찾아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도 재밌게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 미리 드렸듯이 버들랜드 같이 해볼 텐데 999만 원, 딱 1,000만 원짜리 기타가 저건 뭐 이런 색상은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아, 처음에는 네.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했는데요. 네. 그 이게 삼면이 이건 스프루스네요. 앞은. 스프루스 맞나요? 앞에가 탑이 네 맞습니다. 예, 스프루스고 그다음에 측면 측면이 바디가 네 메이플, 예, 펄리 메이플이고요. 예. 아, 후면이 이제 메이플, 네. 프레임 메이플이고 네. 4가지 이렇게 4가지 프레임 메이플 그렇습니다. 4개 이제 오피스 네, 메이플이랑 월넛 섞여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이플 메이플에다가 스프루스 약간 어쿠스틱 기타, 점보 어쿠스틱 기타 네, 같은 그런 그런 스타일을 스타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3면이 다 메이플이거든요. 아, 아, 3면 메이플. 그렇군요. 근데 이제 탑까지. 예,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너무 밝은 면만 아, 너 그렇죠. 예, 너무 밝은 면만 좀 이렇게 강조가 강조되는 되니까. 3면이 메이플이 예. 약간 조증 걸린 소리가 나죠. 약간 네. 느낌이. 네. 그리고 이제 그 탑이 스프루스인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엔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 모양 자체가 나뭇결도 그렇게 약간 통기타 네, 좀 이렇게 네, 한쪽으로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쿠스틱 기타적인 면이 좀 강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프루스 그러네요. 예. 네.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보통 이게 그 이거는 탑이 좀 얇은 편처럼 보이는데요. 네. 되게 얇게 얹었나 봐요. 예, 프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있죠. 예, 바디가 두께가 좀좀 있죠. 있고 그래서 이거 얇게 했다가는 이렇게 하울링에 좀 아, 그렇죠. 예, 하울링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또. 그래서 그렇군요. 마음대로 이제 울림 따라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 그렇군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긴 소지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9만 원의 가격대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완성도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랜드를 많이 치는 기타리스트는 미국의 유명한 락앤롤 기타 테드 뉴전트입니다. 한 몇십 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자동차 위에서 치고 그런데 음악을 들어보면 거의 메탈에 가깝습니다. 예, 이걸 마샬 앰프, 조그만 마샬 앰프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하울링 없이 이렇게 치는데 그 사람이 버드랜드의 전도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어드랜드. 예,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마샬 개인을 밟을 테니까 중중자중 꼭 해주십시오. 네, 버들랜드로도 일단 중중자중 들어볼게요. 이 버드가 새가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R입니다. 사람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버들랜드 뭐 새의 땅뭐 이런 뜻이었으면 예뻤겠는데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버들랜드. 새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 버드를 그냥 스펠링만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네. 아닐까. 그래서 조토. 조토. 네, 조토. 새의 땅. 네, 조토, 조토 기타. 네. 조토. 네. 새 조자에 땅 조자에도 조토.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도리나와바리라고. 네. 이것도 발음 조심해. 토리나와바리. 네. 새의 구역. 네. 도리나와바리. 아, 그거 괜찮네요. 네. 깁슨도 토리 나와바리 기타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펙을 좀 살펴볼게요. 카보드 솔리드 스프루스. 방금 전에 스프루스. 목재 다 살펴봤죠. 네,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고요. 네, 머신헤드에 그로버에 크랭크 버튼 올라가 있습니다. 삐죽삐죽한 거. 네, 튤립. 그리고 테일피스에 트리플 루프 트래피즈 테일피스가 올라가 예. 있고요. 플로팅 인레이드 에보니 튜너매틱 새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3웨이 톡을 픽업 자리에 서 있고요. 이거 벌써 꼭지 없는 거 보면 비싼 건지 아시겠죠? 예. 네, 57 클래식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7 클래식? 네. 자, 계속 이거 락기타 많네. 네.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이거 탁 자에다가 대주시면 네. 104 4.5로 보겠습니다. 104.5. 아, 그러네. 앞에서 보면 그렇겠네. 네, 그리고 무게를 자 이거 조심해서 이렇게 이거 하셔야 돼요. 잼잼. 999만 원. 큰일 납니다. 네. 네.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예, 이 무게감이 꽤 있어요. 5킬로 5킬로까지는 안 나가요. 5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네. 완전 묵직하네요, 이거. 네, 한번 예상대로 한번 써보시죠. 예상대로 한번 써보시죠. 4kg가 넘으면 진짜 무거운 기타입니다. 단위로는 킬로그램이요. 네, 킬로그램이고 써주시면 소수점은 됩니다.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훈 씨도 드디어 무게 대전에 이제 또 맛을 좀 드리시나? 자, 다 쓰셨습니까? 네, 무게 몇 대 몇? 짜잔. 4.20, 3.75, 3.85.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갈지. 저 이누랑 저랑은 거의 비슷해요. 네, 탄착구는 거의 지금 형성이 잘 돼 있는데. 짜잔.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연습은 진짜?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거 많이 안 나가 생각보다. 3.3점. 네, 3.34. 지금 사실 형훈 씨가 5kg 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흔들려가지고 네. 살짝 올라갔어요. 느낌이. 다시 한번 나볼게. 네, 이렇게 가볍진 않은데. 3.34. 아, 이거 얼마 안 무겁구나. 네, 3.34였습니다. 저희가 그날의 첫 기타가 굉장히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0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기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이누 씨가 맞춘 걸로 해갖고 네. 승점 1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길도루님 이제 승점으로 좀 계산. 아니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승점으로 계산하면은 그것도 안 되겠구나. 승점이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저는 다승왕입니다. 네. 네. 그냥 자, 뭐 그리고 도루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네, 도루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께 재보겠습니다. 두께는 아치 제외하고 잴게요. 아치가 고기 네. 저 엣지만 재세요. 이게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꽤 두툼합니다. 52 나오고요. 12프렛, 9프렛 뒤뚤레. 9프렛 뒤뚤레가 조정 돌리겠습니다. 돌려주십시오. 78이요. 두툼합니다. 네, 52에 78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건 이거의 중중자중 소리죠. 네, 이거는 락을 팬더 크린톤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중저역 때 그 둠둠둠 하는 느낌의 그 사운드가 바디가 이렇게 좀 얇은데도 되게 울림이 풍성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좀 비싼 소리가 네, 좀 마샬로 바꿔볼게요. 오, 해상도가 있긴 있네요. 아주 좋은 느낌의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팬더 게인. 마샬 게인. 이게 진짜 진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와, 이런 느낌은 좀 깨지네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 좀 깨지네. 좀 몽글몽글하게 잡아서 개인 솔로 톤을 개인 어떻게 솔로 톤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한 이 정도 맞아. 느낌의 사운드가 나오는. 이걸 끄고 TS9으로 했습니다. 베이스를 좀 더 넣고 프레젠스랑 트래블 좀 깎고 미들 좀 넣고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네. 딜레이로 한번 좀 잠깐. 오 분위기 좋네요. 아 좋네 기타가. 뭔가 되게 적당히 대충 만졌는데 잘 받아주는 예. 느낌이 좀 드네요. 오 괜찮네요. 이번에는 형훈 씨가 한번 이렇게 만져달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요? 비싼 기타니까 좀. 들을 때 좀 이것저것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아 그러면 TS 하고요. 네. 네. 딜레이 걸려 있고 지금 네네. 이건 클린톤. 클린톤이요. 네네네. 지금 상태는 볼륨을 더 주고 게인 더 넣어볼까요? 아까 연주했던 곡이에요. 근데 클래식 게인에서 볼륨을 줄이고 게인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좀 네. 두툼하게. 이런 느낌이 두툼하네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결론이 나왔네요. 태준 유전트가 이상한 사람이군요. 왜요? 이걸로 락이라고 하셨잖아요. 깁슨은 좀 이렇게 그 만든 이의 제작자 의도하고 꼭 소비자가 다르게 꼭 쓰죠. 네, 네. 그 보면은 참 뭐랄까 그 제작자들이 의도를 항상 설정을 좀 잘못하지 않나. 제작자들 잘못이고요. 네. 정말 제작자의 의도가 가장 극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가 이제 또 깁슨 어쿠스틱. 어쿠스틱. 네. 예. 왜 그걸 만들어 갖고 정말 비싼 신기한 품질. 브랜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예, 그 재즈 스탠다드 중에서요. 네.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곡을. 네, Fly Me to the Moon. 무반주로 반주 네 하시면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혼자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막 이제 멜로디를 연주하셨다가 코드 톤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해서 약간 프리스타일 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힙합적인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연습을 네. 못해가지고요. 아, 네. 아까 방금 연습인 이제. 아, 연습 여기서 연습하신. 네, 연습하신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원 성취했습니다. 네, 요새 GP를 하시느라 기타 연습 많이 못하셨는데 버즈비 촬영을 빙자해서 네, 본인 개인 연습하시고 간 재즈 삼촌의 플라이 미 투 더 문 잘 들어봤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들어봤고요.
뭐랄까 무반주로 그러니까 MR 없이 기타 톤만 튀어나오게 해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깨끗하면서도 그 해상도가 높은 그런 양질의 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과연 천만 원을 주고 쓸 소리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저는 모르겠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형은 씨가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뭐 코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네. 천만 원에 이 톤을 산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아치탑 할로바디에 있어서 천만 원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브랜드가 베네데토라든지 코민스라든지 아니면 디안젤리코나 안젤리코라든지 이런 쪽에 부티크 쪽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엘퍼나 L5 같은 경우에 이제 빈티지 같은 그 좀 오래된 아예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만 원 훨씬 더 이제 그렇죠. 효과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생산되는 것들 중에서는요. 저는 일단은 좀 낯섭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천만 원을 찍었다기보다 요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있는 거죠. 예, 그 정도 되는 악기에 있어서 이제 깁슨의 이제 신품 모델로는 좀 약간 좀 저한테는 아직 낯선 면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낯설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부티크의 네. 반열에 올려도 될지 안 올려도 될지 이게 이제 그렇죠. 이 할로바디 기타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공간이라든지 앰프나 이런 상황이라든지 어떨 때는 같은 기타를 가지고 공연장에 갔는데 그 앰프는 기대도 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와 이 앰프 나 좋아하는 앰프인데 하고 쳤더니 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딴 걸로 바꿔. 그리고 극단적인 또 이렇게 앰프 세팅을 꼭 해야지. 예, 뭐, 그냥 트래블 제로로 한다든지. 예, 트래블 제로라든지 그렇게. 뭐, 베이스 풀이라든지 예. 뭐 이런. 아니면 어떤 데는. 피드백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베이스를 이렇게 또 깎아야 되는. 네. 예, 근데 이제 그 그런 천만 원대 혹은 2천만 원 넘어가는 이제 부티크 할로바디 기타 같은 경우에는요. 간혹 보면 이제 자세히 보면요, 그 재즈 기타리스트 유명한 해외 뮤지션들이 잘 안 쓰거든요. 네.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지금 뭔가 네.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안 쓴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취향이 안 맞는 거 수도 있고요. 그런 네. 걸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 바디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런 플로팅 픽업을 조니 스미스 스타일의 그런 플로팅 픽업을 뛰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은 드러머와 이제 베이스 이제 피아노와 같이 연주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조금만 좀 흥분해가지고 치면은 이 소리가 다 먹히는 거죠. 아 그냥 확 접버리는군요. 예, 거기다가 어쿠스틱 하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녹음실에서 따로 소스를 뽑아가지고 믹스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냥 생으로 하면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믹스하는 과정에서 베이스라든지 이런 쪽에 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컴프를 걸건다든지 그 다이나믹을 좀 높이면은 이쪽 소리는 상대적으로 밀리게 돼요. 네, 그렇게 줄다리기에서 지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런 경험을 잘 안 해봤을 때는 이제 그런 베네데토 같은 악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하.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 깁슨 같은 경우도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픽업 자체가 이제 플러팅 픽업이 아니고 이 바디도 좀 이렇게 얇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많이 써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고 뭔가 확실한 가치 판단은 살짝 피해가셨는데요. 네, 굉장히 생각할 만한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신 걸로 네,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한 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1730화의 스콰이어 클래식 5 텔레캐스터 커스텀 FSR 모델이었습니다. 굉장히 색상이 블랙 색상이 아주 예쁘게 네, 텔레캐스터였었는데요. 그 기타의 가격이 점점 스콰이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비바라 비바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이쁘고 소리 좋으니까 아직 너무 비싸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비싸진 네, 않아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스콰이어 클래식 5 텔레캐스터 FSR을 팬더 사지 말고 알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팬더 사지 말고 알지? 네. 팬더 사지 말고 스콰이어 알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바라 비바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름평 아니죠? 정규립이니까. 네. 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할로우 바디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잘 쳐본 적도 없고요. 세미 할로우야 조금 쳐봤는데 할로우 바디 모르지만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써봐야겠어요.
기타에 대한 좀 작가주의적인 접근이시군요. 너무 글을 많이 쓰셨어요. 소를 내. 부작용입니다. 모르지만 제 취향입니다. 잘 모르지만 연구 대상.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러면 형우씨 거 봐도 연구 포기. 포기. 연구를 하나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안 생기는 네. 분야라는 거죠. 연구 포기이자 또 연구 포기이기도 합니다. 연구, 네. 연구 이터널. 예, 네. 연구 포기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직 기준을 모르겠는 그런 깁슨 커스텀샵 버들랜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히려 또 다른 기준으로 또 접근해야 하는 이번에 아티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준이 또 달라요. 릴인나와 L5. 이거는 아까 형호 씨가 말씀하셨던 그 L5라는 어떤 그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예, 그죠. 상징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기다가 릴인나와라는 어떤 또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조합된 커스텀샷 1,147만 원짜리 모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점수 드릴게요. 얼마요? 1,147만 원이요. 점수점 하나까지 쓰셔도 돼요. 네, 점오, 점오 단위로 점오, 점오. 자, 소주 대 냉면 대 치킨. 그때면 짜장. 5점, 7점, 8점 이렇게 되거든요. 바뀌었네요. 저번에는 네. 네네네. 5점, 저번에서 저희가 이제 5점 만점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너무 단계가 10단계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중간에 꼭 아, 이 사이인 것 같은 기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0.5 단위로 10점 만점으로 20개 단위로 바꿨어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5, 7, 8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1,147만 원 릴인나워 L4. 1,147만 원. 네, L4래. L5. 네, L5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